깜짝이야. 안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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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깜짝이야. 들어왔어요. 뒤로 나오시면 여기 손 있잖아요. 손 대있어요? 여기 중대 받을 수 있는데 엉덩이 들어와 먼 포즈 쳐야 돼요. 엉덩이 들어와 먼 포즈 쳐야 돼요. 손이 안 보여요? 여기 손이 괜찮습니까? 아, 선생님 끄세요. 화나 죽겠네요, 진짜로. 진짜 엄청 아우 답답해. 오, 승질 나. 자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자전거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불안해요, 불안해. 어머, 어떡해? 이게 뭐야? 와, 이 기절이야. 학생 같은데 어떡해? 네, 학생이죠. 이 학생 왜 이렇게? 근데 왜 이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 그랬나 보다. 오토바이 지나가고 그냥 바로 들어. 선생님 많이 다치셨나요? 아까 그러니까 아까 못 일어나던데. 네. 어떡해. 아주 심각하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저 배낭이 그래도 약간 에어백 역할을 했어요. 자전거 완전 박살났어. 처음에는 자동차가 빨라서 저 왜 좀 부담스럽다, 좀 위험하다 그랬었죠? 네. 사실은 차가 30으로 달렸어도 똑같아.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가지고. 저렇게 들어오는 거를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고 들어온 거죠. 갑자기 휘뚜루했거든. 근데 봤어요 한 번. 한 번은 지가 봤는데 네, 봤어요, 오토바이만 봤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전거 한번 보더라.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갔어요. 형아 봐라 이제. 자 봐봐 이제 오토바이만 본 거야. 오토바이만 봤어 저 봐. 오토바이만 봤어. 아니 살짝 봤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저. 오토바이만 봤다니까. 그 뒤를 왜 생각 안 했지? 블박차 잘못 있다 없다. 아이고.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 잘못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면은 아니 신호등 없어요. 신호등 없어. 예. 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인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상황을 너무 많은 상황을 생각했어요. 저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아, 확실히 군대에서 환불리를 많이 보긴 했어. 네. 이 정도의 의견이면. 지금 이분이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간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경관기 그죠? 차가 올라오면은 뺑글뺑글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무슨? 너 나온 차가 넘었네. 아, 차 안 올 줄 알고 저렇게 왔나 보다. 근데 이 차는 맞게 가고 있잖아. 이 차는 맞아. 응. 저 차가 너무 가운데로 했는데. 왜 안 비켜줘? 잘 들어보세요. 와, 깜짝이야. 도망 안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에? 네? 여기 울쩍에 들어왔어요. 뒤로 나오시면 여기 손 있잖아요. 손 대있어요? 여기 중대 받을 수 있는데 엉덩이 들어와 먼 포즈 쳐야 돼요. 엉덩이 들어와 먼 포즈 쳐야 돼요. 에이? 에이. 엉덩이 들어와서 여기 아니 근데 한 대만 가는 게 아닌데. 근데 저희 군대 아니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라고 그러면요. 경관들이요. 아니고요. 보시라고요. 거의 동시에 오지 않았어요? 동시 아니고. 그리고 그거 생각해서 손 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물이 들어갔고요. 에이. 언제도 오셨어요. 이래서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진짜요. 괜히 있는 속담이 아니야. 투도 다네라고 중앙성 있는 거지. 답답하다 저 보면. 언제도 오셨어요. 무슨 그런 거 중요합니까 이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치킨 입주할 때 누가 왔어요? 순방도 이런 데 없어요. 네? 역사님. 여러 번 역사님. 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 저희가 내려오는 것도 정말로 울렸어요. 네? 문이 아니 그럼 운전 문 좋게 하세요? 여기 집에 다닐 수 있는 데는 펑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제가 그냥. 보입니까? 손이 부정님 안 보여요? 여기 눈이 괜찮습니까? 저 다니자 여기 보여요?
대기하고 있어요. 진입하지 않습니다. 아, 어떡해. 누구라도 빨리 가세요. 아, 진짜 답답해. 아, 그냥 가지. 저분이 그냥 죄송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죄송하다고 안 하시니까 또. 룰을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선생님 끄세요. 하나 죽겠네요, 진짜로. 아, 선생님 끄세요. 하나 죽겠네요, 진짜로. 진짜 아우 답답해. 승질나. 가세요, 가세요. 아, 조심해, 진짜. 대화 안 통하네. 저희가 여기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올렸다고요. 차 두 대 다른 데 있는 거잖아. 지금 저쪽으로 저희 집. 저쪽 어디 있는지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한 말이에요? 아, 저도 아니, 2,000원 다 먹고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먹고 들어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그리고 들어오고 한 다음에 전화를 올렸고 항상 두 대 같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 네? 이 경험도 이미 저도 못 살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빨리 해주려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얼른 지나가세요. 또 뒤에 차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아우 결과 안 끝났잖아.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해도. 온다 온다. 차 또 온다. 아 의미가 없죠. 지금도 차 계속 올라오자. 말 한번 해주세요. 허발 저 뒤에 차한테 저렇게 딱 붙여서 올라오잖아요. 허발 저 차 봐봐요. 뒤에 오는 차는 딱 맞게 라인을 맞게 오고 있자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의미가 와 진짜 세상에 진짜. 저 차가 뒷차가 맞는 거예요. 네, 뒷차. 뒷차는 잘 가고 있구만. 저렇게 운전을 아니, 우리 방송 보시겠지, 이제. 이거 보시고, 다시는. 보시고, 우리한테 욕하시고. 아우, 한 얘기 또 하고. 그럼 뒷차는 어떻게 해? 면허를 어떻게 차선이 그럼 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좀 차 긁힐까봐. 백화점 주차장 그 통로는 좁잖아요. 네. 옆에 긁힌다고 민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소 가운데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불이 울리면은 불이 켜지고 그러면 경광등 켜지면은 조심해서 중앙선 지켜서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네? 저 차는 주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주차 진짜 매너 없다, 진짜. 자, 보시죠. 거기에는 들어오는 차 같네요. 어, 근데 저거한테 피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내리막 차가. 그러네. 올라와. 형, 올라왔으면 좋겠다. 올라와서 비키면 되는데? 뭐야? 아니,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아, 요 차도 못 올라오고. 이 차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야? 일단 올라와서 이렇게 비켜야 되지 않나? 빨리 오란 얘기지, 빨리 지나가세요. 그냥 올라오시는 게 더 빠르니까. 왜냐면 내리막차가 뒤로 후진하기가 어렵잖아. 아, 그러네. 아, 그래서 저기... 그래. 그러면 조금 가겠지. 빼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차가 계속 오는데. 내린다. 어? 와, 제발. 어이가 없어.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차에서 내렸어요. 어? 내렸어. 오, 이 아저씨 내릴만하네. 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어? 진짜로 멈춘 차인가? 어?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아까 있지 않았나? 있어. 그 저 각도에서는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어? 사람이 없어. 내 말이 맞네. 웬일이니? 어떻게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무슨? 저건 무슨 경우야? 야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선생님. 근데 와, 너무 주차를 한다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주차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기다가 얼마 만에 올까요 운전자가? 전화해요 지금. 열받죠 저거.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보세요? 여자. 어 받았다. 왔어요. 네. 야. 근데 저기 살려고 생각을 해? 아무렇지 않게.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다음에 벌어지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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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 아 설마. 설마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우회전 바로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저봐. 어디 갔어? 저기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 아 못 살아 진짜. 아이고. 아 근데 진짜 조금. 아니 이렇게 돼야지. 야 너무한다 진짜. 아, 너무한다. 이것도 너무했다. 바람이가 좋네. 바람이 좋네. 개념이 없네요 진짜. 아, 진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아, 근데 이 앞에 거기다 대고 가신 게 난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깐이어도 저기에 되진 않거든요. 그치. 진짜 잠깐이어도 진짜 한 3분이어도.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 이거. 아. 이렇게 회전기처럼 가세요. 이게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네, 전문가가 계세요. 거기 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아시나요? 우회전은 바깥 차로를, 좌회전은 안쪽 차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나갈 때 안쪽 차로는 안쪽으로, 바깥 차로는 바깥쪽으로 진출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뭐지? 왜 뭐가 문제지? 지금 이 국토교통부 자료가 점선이 중간에 좀 끊기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유도선처럼 돼 있지 않아요? 유도선? 근데 우리 회전기처럼 전부 다 뭐였어요? 가운데가? 점선이었죠. 점선이었죠. 네. 여기는 끊겼어 중간이. 중간중간 끊겼어. 네. 우리가 봤던 거랑 다르게 생겼어요. 네. 결국은 한국형 회전교차로에서는 가운데가 점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로로만 나가야 된다. 그죠? 이 차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운전하는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2,061개소 회전교차로가 있으며 왜 이렇게 많아? 2,600. 설치 전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약 38%. 교통사고 사망자는 75% 감소했다고? 부상자는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차로형에만 집중하다가 1차로형으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로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가 늘어난 것도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헷갈려서. 주 사고 원인은 회전차로 안에서의 엇갈림 현상으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조사해서 회전교차로 안에서의 차로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도선하고 갈고리형 표지입니다. 안쪽 차로는 좌회전과 직진, 바깥 차로는 우회전과 직진 이렇게 이용하시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좌회전하려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아, 예? 예.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전방에 회전차로의 안쪽 차로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 이 차들은 6시에서 12시로 가는 차량이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양보의 원칙에 의해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 차 양보라고? 근데 3시에서 12시 방향의 진입은 우회전이죠. 이것은 가능하나 3시에서 9시 방향은 상충이 일어나므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진입 시 회전차로 안에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하겠다고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개념을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확장해서 회전차로 안쪽에 차량이 있을 때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회전 교차로는 1970년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4차로요? 네,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뒤늦게 2010년도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전 교차로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는 회전 교차로 운행 방법 또한 같이 가져온다는 의미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노면 표지라든가 통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여태까지 없었죠. 다소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 지침 개정 시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경북 영주의 2개소, 칠곡의 1개소에 대해 조사에 의하면 개선 전보다 연간 사고 건수가 무려 82% 감소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인데 회전교차로 사업은 대부분 지방정부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할 명분도 예산도 부족하지만 국토부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극소수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 몇 개 있을까요? 세 개. 와. 그러면 전국에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410개가 있답니다. 410분의 3 하면은 1%가 안 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생긴 데서는 그렇게 권장해도 되지만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다 하라 그러면은 맞습니다, 선생님. 영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도 그렇게 해요.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0.7% 때문에 99.3%가 다 그렇게 따라야 되면은 안 되죠. 그런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박차는 회전 2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갔잖아. 들어왔어. 파란 게 나간다. 들어왔어. 파란 게 나간다. 그렇지. 저 차도 나가려면은 미리 2차로 왔어야 되는데 이 차가 잘못된 거야. 예. 한 번 더 볼까요? 심지어 방향지 시동도 안 켰어. 아니 왜 저렇게 그냥 나가지? 나도 나갈 거였으면 2차로에 있었을 것 같아. 저 파란 차가 나가려면은 2차로 나가서 나갔으면 이런 사고 안 나죠. 이 차가 지나간 후에 또 나가든가. 아니 못 나왔으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나가든가. 아. 정확하십니다. 그래봐야 1분이잖아요. 그렇죠. 1분이라뇨? 20초? 20초. 네, 20초.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00대 0. 100대 0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 잘 보시고요. 이 차도 잘 보세요. 네. 자, 여기서 가다가. 설마. 왜 가까워? 뭐지? 아니, 이 차가 나가려다가, 이 차가. 아, 이렇게 부딪혔구나. 깜빡이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켰어요. 것 같아요. 예, 깜빡이 안 켰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 사고는 이런 사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온 차가 1차로에서 이렇게 나가려다 일어나는 사고. 이 차가 여기서 깜빡이 안 켜면 어떻게 생각해요? 1차로 돌고 있으면?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하지. 네. 바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 못 하니까. 직진하려고 했으니까 깜빡이도 없이. 아까 연구원께서는 들어오려는 차가 돌고 있으면은 양보를 해야 된다. 네. 응. 아까 국토교통부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요 차가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올 때 이 차는 여기서 계속 서 있으라는 얘기죠. 아까 그랬잖아요. 회전 1차로 차가 들어가 돌고 있으면 회전 1차 서 있어야 된다고. 요 차 또 들어와요. 또 요 차가 또 1차로 올지 2차로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집에 못 가요. 진짜. 근데 저렇게 되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말이지, 안 되지, 그러면. 저 들어와 있는 차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저기 1차로 차가 있으면 가지 말란 얘기니까. 아니, 그 회전 1차로에서 돌고 있더라도 들어오려는 차는 양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하러 두 개 차를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준 이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지, 맞아.
나가려 그러면 일단 2차선으로 그냥 바깥으로 빠져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만약에 그게 맞죠. 한쪽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한 바퀴 빠지라면. 또 돌아서 다시 빠져서 글로 나가야 에이. 되지. 일요일 오전 9시경이에요. 뭐야? 앞차가 안 가네? 아니 왜 저렇게 저렇게 서 있지? 밟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잖아. 우와. 왜 세월이... 뭐야? 뭐래? 저 왜 이래? 뭐야? 혹시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 깨우려고 사람들이. 그죠? 예. 앞으로 가세요. 뭐야? 자네. 자나 보네. 열었어. 쓰러진 건 아니네. 또 자는 거 아니야? 졸음 운전했나 봐. 졸음 운전. 가지 마라. 아플 수도 없어. 아 제발 여기 가지 마. 여기는 계속 좀 이상하고 불안해. 또 자네. 저런 기관증인데? 아 저거 이상하다. 진짜 확실히 이상하네. 차선 물고 가는 거 봐. 아이고. 어디가. 저 차. 왜 저렇게 운전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 제발. 맞은편. 어떡해! 차의 뒷부분 여기를 들어받아가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열받는다. 나는 진짜 저기서 그 사람 잡았을 것 같아. 그 아, 나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얼굴 한번. 선생님 저거는 진짜 정말 심하게 처리.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직접 괜찮으셨으면 좋겠는데. 일요일 아침 8시 40분쯤에 집에서 나섰어요. 친정 가는 길이었는데 정상 주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멈춰져 있는 거 보고 클락션을 눌렸어요.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그 차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는 가서 아픈 줄 아셨나 봐. 창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 사람을 깨웠거든요. 보니까 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신고부터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 차 좀 이상하다. 저 차를 좀 빨리 피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뒤를 이제 봤죠. 백미러로 봤는데 그 차가 비틀비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했는데도 이제 다시 정상으로 주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하는 순간 차가 뒤집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 한번 뒤집히고
반바퀴 돌고 뒤집힌 걸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270도 그랬네. 사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기 어떡하지? 아기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때가 23주 5일이었던 것 같아요. 23주? 오,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많이 됐지. 배 많이 나온 상태지. 차가 완전 빈집이 좋고 일단 임산부라서 119는 빨리 보내야 되겠지. 그러고는 이제 주변에서 119나 112 신고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 구급대원 오셔가지고 제가 응급차에 타게 됐어요. 대학병원을 갔더니 자궁수축이 보인다고 당장 입원을 해서 오늘 검사를 좀 받아보자 하셔가지고요.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다음에 아기가 조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이제 주사 시술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일반 병실에 가서 거의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죠. 지금 초음파상을 봤을 때는 아기는 잘 크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지금 출산할 때까지 계속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계속 불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산모가 아파도 약을 못 드시거든. 그 못 먹어. 네, 못 먹어. 사진도 그래? 못 찍지. 아기 때문에. 아유. 못되게 부딪혔어. 너무 화난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경찰 조사는 종료가 됐고 이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제 보냈다라고만 알고 있고 면허 정지 수준인데 제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취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음주운전. 그래, 이상하잖아, 저봐. 누나 그죠? 아, 너무 열받아. 그래. 일요일 아침 9시에 아이고 예라이씨. 음주운전 가해자는 정말 더 강력한 처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일 먼저 뛰어와주신 분이 맞아요. 계셨고요. 다른 분들 두 분이 더 뛰어오셔가지고 총 세 분이 깨진 유리창을 이제 붙들고 차를 돌려주셨고 그리고 한 분은 운전석 바로 옆에서 제 상태를 봐주시면서 그분들 도움을 받고 제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런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또 저렇게 술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도 있고 저런 인간 때문에 참 몇 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와, 맨손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단하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이제 나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한불리에 제보까지 해줘가지고 그 일요일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시던 분들도 그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도 아무 망설임 없이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